네, 안녕하세요. 범어포인트 조저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칼리눅스 배포판에서 우리가 악성코드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해시값들을 확인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해시값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칼리눅스에서는 여러분들 해킹 도구라고 하는 것들로 많이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포렌식 도구라고 하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해시 포렌식 도구라는 그런 도구들이 이쪽에 있고요. 그러나 이제 뭐 해시 값들을 확인하는 것들이나 파일 시스템들을 분석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위쪽에 보면은 이제 이미지 파일들, 이미지 분석하는 거, 그다음 PDF 포렌식이나 이런 거 몇 가지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있는 도구들 다 사용한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오픈소스 도구를 사용할 때는 이 칼리 리눅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는 이런 해시값들, 파일의 정보들을 확인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테스트한다고 파이썬 코드나 몇 가지 뭐 EX 파일이나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 파이썬 코드들 제가 뭐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파일들을 내가 검사를 하고 싶다, 해시값들을 좀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md5sum 이라고 하는 명령어들을 있어요. 그래서 census에서 내가 03번 이라고 하는 바로 요 번이죠. 이 파이썬 코드의 md5 해시값을 좀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census라고 몇 개가 이제 파이썬 코드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 개를 좀 같이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앞에 뒤쪽에 이렇게 별이라고 하면은 이 뒤에 있는 이 문자들이 포함된 이 모든 것들의 코드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md5에 대한 해시값 뿐만 아니고 SHA-1이나 SHA-256이라고 하는 그런 해시값 형태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HA-256, SHA-256, U6SUM, 그 다음에 아까 했듯이 census, 그 다음 모든 파일들을 확인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릿수가 당연히 틀리죠. 이 해시값하고 이 해시값의 자릿수들은 당연히 틀립니다. 그런 알고리즘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길죠. 요거는 길고요. 요거는 짧죠. 짧죠. 그만큼 이제 해시값들을 나중에 저희가 브루트포스, 이제 강제 대입 공격이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할 때 요거는 깨지기 굉장히 어렵죠.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요. 256비트잖아요. 근데 이제 MD5 같은 경우는 깨지기가 쉽다. 그래서 약한 그런 암호화 기법들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파이썬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알아내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딩은 이미 제가 진행을 했고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요. 우선은 파이썬은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에서 진행을 할 때는 이 파이썬 3이라고 하는 게 3버전과 2버전과 모두 같이 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3버전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우선 제가 미리 했던 이 해시값에다가 파이썬 코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미리 제가 입력을 해놨습니다. 입력을 해놨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y5.exe파일 같은 건 실제 악성 코드 그런 샘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해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 값과 관련된 그런 라이브러리 코드이고요. 그래서 머리어 약자인 변수로 오픈을 합니다. 이렇게 spy5.exe파일이라는 것을 제가 가져올 것이고요. 리드 파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를 할 때 똑같이 라이브러리, 해시 라이브러리는 MD5 같은 거나 SHA-256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파일들을 뭐 대량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 파일들을 내가 해시 값들을 확인하고 또 뒤에서 다른 영상에서 좀 소개를 할 건데 이 안에 있는 어떤 매직 넘버들,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헤더 정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헤더 정보 안에 그런 매직 넘버 정보들이나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기계 언어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싶을 때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먼저 해시값도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악의적인 그런 악성 코드인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진행을 하겠죠.
이때 이제 파이썬 코드라고 하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악성 코드 분석을 할때이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 파이썬 코드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 라이브러리에서 MD5의 그런 악성 코드 위에서 열었던 것들을 가져오고요.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두 개를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놨어요. 이 hex digest라고 하는 이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하고, 이게 않았을 때가 바로 이제 아래쪽이죠. 아래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했을 때하고 어떻게 이제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SHA-256도 한번 출력이 되는가 이렇게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직접 테스트하고 싶다면은 잠깐 영상을 멈추고 이것을 그대로 입력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이썬 3버전으로 실행할 것이고요. 파이썬 해시라고 하는 것을 입력한 것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에 대한 MD5 값과 그 다음에 SHA-256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의하고 나온 거하고 결과가 같기 때문에 별도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만약 이걸 hex diges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오브젝트 형태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이지가 않겠죠. 그럴 때는 그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위처럼 변환을 해준다. 이 작업이 꼭 필요해요. 그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통째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 칼리 리눅스라고 내장되어 있는 그런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해시값도 한번 확인해보고, 파이썬 코드는 여러분들이 윈도우즈에서 설치하셔도 괜찮습니다. 설치해가지고 확인해도 되고, 요것을 그대로 칼리 리눅스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